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전을 김여정입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각양각색으로 참 바쁜 놈들이 많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요즘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영화인지 현실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연출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같이 모시고 이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메시지 전하려고 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입장해 주세요. 시작부터 굉장히 박수 이모티콘이 많이 나오네요. 네. 지인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진짜로 박수를 쳐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이 불법 촬영 요 카드는 저는 먼저 받았어요.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영화인데 핸드폰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기존에 그 저 많이 이제 그 관객분들이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 봤는데 좀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메라들이 약간 우울적으로 안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 찍으시는 거 아니죠? 배너고 찍으신 거죠? 배너고 찍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오케이. 네. 네.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를 좀 듣죠. 관객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포자들 연출을 맡은 홍석구 역할입니다. 저는 시위를 처음 해봐서 기다리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떨려도 양해해 주시고요. 맨날 보시고. 네, 어쨌든 굉장히 귀한 시간을 해주셔서 여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떨지 마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뭔가 좀 이제 중간부터 와가지고 확실하게 다 이제
감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한마디로 오늘 보신 소감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요? 네. 영화대로 해. 한마디로 하세요. 한마디. 예. 한 줄평. 그래요? 한 줄평? 배우님의 한 줄평. 아, 그런 것도 좋은데 그냥 문장으로 말고 그냥 한 마디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네, 분위기인지 여러분도 공감하셨을지 공감하긴 한데 이따가 약간 열마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포사들에서 김다은 역을 맡은 임나연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유포자들 잘 보셨다면 입성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입성은 손소문. 네, 요즘 핸드폰으로 손소문도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독님께 먼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훈 배우님도 얘기하셨는데 기획 의도대로 영화가 잘 나온 것 같다. 한 줄평을 남겨주셨었거든요. 기획 의도가 뭐였나요? 아, 네. 그 원래 이제 저희 KBS에서 그 KBS 드라마 센터에서 TV 영화 작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회째인데 제가 좋은 기회를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엘버방 사건 이후에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잡히고 벌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있어서 마침 그 담화 대본 중에 그 미러링 촬영 미러링 대본이 네. 있어서 그것을 영화 대본으로 스케일을 높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작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오상감빌라 같은 작품을 연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PD의 역할로 이렇게 접해 오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영화 연출을 하셨을까? 이거는 KBS의 큰 그림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퀸틴 타란티노 감독도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그 연출 그 의사를 밝혔더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OTT 시리즈나 드라마를 많이 만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감독님은 이제 그 늘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시다가 스크린에 이제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영화 감독들이 너무 드라마를 탐낸다 해서 역으로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가요? 어떤 좀 차이가 있으셨는지 어떤 기분이신지 또 영화 감독 대비 자기도 한데 네. 저는 이제 KBS 드라마 센터에서 하여튼 굉장히 연속도 하고 미니시리즈도 하고 네. 많은 작품들을 했는데요. TV영화는 사실은 드라마 PD라는 게 누구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번에 느낀 건 도전하기 쉬운데 제 뒤에 이 큰 화면을 채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너무 깨달았고요.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큰 화면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미장센이든 아니면 문법 자체든 그래서 저는 이제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화와 이제 TV가 서로 융합되어가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 경험한 어떤 연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럼에도 영화와 TV는 형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역으로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기롭게 시작은 했으나 굉장히 이 큰 화면을 채우는데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까지 노리시는 감독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 박성훈 배우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호기롭게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영화는 지금 뭐 첫몸부터 상류사회 본지점 이렇게 많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감독님도 딱 스크린 경력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안 받으셨을 때 좀 믿어보셨는지 어떠셨어요? 저 사실 감독님이랑은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를 함께 하면서 그때 성적도 아주 좋았고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호의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워낙 결과물이 그때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또 제안을 주신 대본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대본을 읽었을 때 굉장히 흡입력 있는 대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 원탑 장르물을 좀 좋아하는데 네. 왜 그 콜린 파렐의 폰부스라든지 아니면 뭐 더 테러 라이브, 터널, 뭐 끝까지 갔다 이런 류의 작품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좋아하던 차에 저에게도 그런 류의 메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싶어서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석호 감독님은 드라마 촬영하실 때랑 영화 촬영하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감독님은 드라마 연출이시지만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사전에 미팅하고 인물과의 관계나 감정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감독님과 드라마를 찍을 때 내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을 정도로 워낙 영화 연출과 성향이 좀 닮아 있으신 분이라서 특별히 뭐 다르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가 사실은 너무 아까 이제 그 이 장르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배우님한테 굉장히 도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을 끝까지 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도유빈은. 도유빈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과거 어떤 그 이런 일들을 벌였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쫓기고 몰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유빈 자체를 정의하는 게 배우님한테 굉장히 큰 숙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 어떻게 좀 분석하셨고 감독님이랑 또 어떤 얘기 좀 나누시면서 이렇게 갈피를 캐릭터의 갈피를 잡아나가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한 130여 씬 되는데 거기서 100 씬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동거동거. 그래서 거의 풀로 이제 촬영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일단 이 인물이 극을 끌고 나가는데 사실은 좀 부도덕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찍어서는 안 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걸 소지하고 있고. 게다가 결혼 직전에 클럽에 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과연 관객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게 빨려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실 굉장히 깊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이 인물의 감정선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수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과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좀 기억나시는 논의한 것 중에 제일 걸렸던 건 아니면 감독님이 해주실 말씀? 뭐 그런 부도덕한 결함이 있지만 사실 우리 현대사회인한테 핸드폰은 굉장히 밀접하고 소중한 어떤 존재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경험은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유빈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순간 관객은 훅 빨려 들어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 생각만으로 좀 아찔하긴 하네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물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금융이나 이런 부분도 요즘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유빈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리고 쫓기는 심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송승호 분께도 이름이 공상범이에요. 캐릭터 이름이 절친이자 중마고인데 저는 그러는 이런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같이 그 유빈과 관계를 맺어온 그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사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좀 좌절됐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이 공상범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문제적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인물이었나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윤이 나쁜 놈이거든요. 아, 도윤이 더 나쁘다? 네. 이게 지금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겨가는 사람은 결혼 전에 막 어?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있고 과거에 그런 걸 물품을 구경을 찍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현실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생각해도 당연히 영화를 꿈꾸고 희치고 꿈꾸고 그러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럼 자기를 일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단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핸드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꿈도 가져가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안 따라주니까 그냥 이 공성범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진짜 친구를 배제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현실적인 인물이지 않나 네, 본능적인 인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배우들이 본인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합당한 이유들을 가져야 악역도 할 수 있고 빌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상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이해도를 가지고 가셨는지 준비하시는 동안 어떤 걸 좀 참고 많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걸 많이 했었는데 일단 히치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아보고 왜냐하면 히치콕을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향을 바탕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의 그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경험이 있어서 솔직히 뭐 제가 과거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수나 아니면 누구한테는 잘못했던가 아니면 정말로 나한테도 정말로 이래서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문제적인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명백하게 잘 사고만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랬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시 그냥 꺼내서 생각해봤던 그런 게 또 있어요. 과거의 실수들이나 내가 잘못했던 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 다시 한번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봤습니다. 네, 영화를 하시는 동안 연기를 하시는 동안 자기 방송도 같이 하게 되는 일 속 이전 영화였습니다. 그래도 뭐 잘 살았어요. 예. 네. 잘 살아셨다고 하니까 박수 한번 내주세요. 네, 김다은 배우님. 김다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영화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에 자기 자신을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고 나가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굉장히 이제 좀 분석해야 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떤 생각이었고 감독님은 어떻게 좀 잡아나가셨는지 우선 이 캐릭터 자체가 저한테 이제 뭐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캐릭터 연구나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감독님과 많은 리딩과 상의를 해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한 것 같고 저는 캐릭터적으로는 이제 영화 탁자원과 툴을 참고하면서 네.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클럽에서의 장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화면 속에 그런 그 실제로 진짜 뮤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연기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연기 속의 연기도 했었어야 돼서 그 부분도 어떻게 좀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BJ분들의 하시는 그런 동영상이나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면서 이제 그런 별풍선을 받았을 때 리액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것부터 세세하게 빠져가면서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어필을 했을까 해서 조금 저만의 매력들을 더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채널 개설에도 상당한 조회수를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채널 개설 원하시면 한번 가주면 될까요? 감독님께 마이크를 다시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배우님들의 이제 캐릭터의 설정과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캐릭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좀 결함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좀 약간 옹호해주고 싶은 지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제 좀 천만을 받아야 될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다 이렇게 결합 있는 캐릭터를 모아놓은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캐릭터가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 정의로운 캐릭터, 착한 캐릭터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 시켜서 그 시청자들의 호응을 다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영화 작업을 하면서 이 소재나 주제를 다룬 데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유빈이든 촬영 어떤 팬들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 이해관계 위해서 아픈지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 인물들이 아 나도 저런 행동을 하거나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럴 수 있지만 되게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 익명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익명성 속에 숨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가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힘이지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물들도 처음부터 누군가를 가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너무 가볍게 배려 없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 어떤 본인이 의도하는 물건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2018년 12월 18일을 여러 번 언급, 두 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제 그 성폭력 그 특별법에 대한 조항이 조례가 좀 이제 그 상향 조정, 처벌이 상향 조정된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뭐 이제 조사도 많이 하셨고 영화적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을 텐데 사실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아까 이제 배우님이 얘기하셨을 때 뭐 폼부스 이런 영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범죄 추적 스릴러 장르로 해서 사람을 굉장히 쪼이게 하는 장르적인 재미를 가져갔다는 게 또 유포자들이 가진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장르를 좀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장르적으로 풀어나가실 때 일단 뭐 저도 박성 배우처럼 범죄 스릴러를 좋아하는 네. 좋아하고요. 취향이 네 취향 그리고 저는 어떤 이런 텍스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죄의식이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의식에 대해서 좀 탐구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그 취향을 갖고 있는 와중에 에버박 사건 이후로 뉴스에서 끊임없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사이버 환경이 언제든지 이런 범죄들을 끌어낼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더더욱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벌어질 것 같은 나쁜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환경이죠.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자기를 확장시키니까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범죄 스릴러적인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범인 찾기를 꼭 해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 범인이 과연 그 한 사람인가 혹은 나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구조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장르적으로 이제 보는 쾌감도 있고 이렇게 쪼이는 맛도 있긴 한데 연기를 한 배우들은 또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아까 배우님 박성 배우님께서 130신 중에 100신을 나왔다. 근데 그 100신 중에도 사실 드라마적으로 이제 표정 연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막판에는 거의 액션 연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억나는 신들이 있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는지. 그 제가 진흙탕을 구르면서 막 맞았던 그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여름이 진짜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 식탁을 굴르고 저희가 이제 공동묘지잖아요. 당연히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근데 저 차트가 차에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가에서 그냥 호수를 가지고 누가 묻은 말든 다 탈의를 하고 속옷만 입고 그 호수로 막 씻고 이제 막 급하게 수습을 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었나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8월 달에 다행히 그래도 네,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맞아. 그에 비해서 배우님은 좀 그렇게 많이 낫거나 저요? 네. 아, 예. 저도 맞았죠. 우리들이 막 치워갖고 싸우는 게 있는데 그래도 거의 머리끄댕이 잡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들은 뭐 그 빌라인 뭐지? 휴가 빌라에 돈도 없고 그러는 부분 있는 데서 솔직히 둘이 되게 좀 어설프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평범한 인간인데 이런 뭐 수종 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처음에 보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싸우는 것도 우리들이 솔직히 이렇게 뭐 액션 대단하게 싸울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씬을 찍을 때 솔직히 뭐 맞지는 않고 머리끄댕이 잘하지만 원래는 그 웅덩이를 구석이를 파잖아요. 거기에 네. 물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땅을 칠 때마다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찍기에도 좋은 차오르는데 계속 진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도 이제 돌도 엄청 많아가지고 손을 막 했을 때 다 손이 찢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목이 엄청 많아서 해수막 쳤는데 싸대기 때리고 그랬어요. 물 안에 얼굴이 다 있는 거야. 사실 좀 그랬던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죠. 네. 많이 맞으셨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박성우 배우님이 더 많이 좀 약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건 당연하지 않은 걸로 저는 힘들었어요. 네. 네. 임강 배우님은 목을 졸리게 도와주셨잖아요. 네. 네. 촬영하실 때 어느 부분이 잘 기억나시는지 기억에 남기보다는 제가 클럽씬에서 네.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그때 무반주로 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음악을 틀어주셔가지고 이제 간신히 잘 맞게 했지만 근데 또 키를 높은 걸 신어왔었는데 조명이 진짜 엄청 반짝거렸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되게 좀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어지러워. 네, 같이 즐기면서 촬영은 했지만 이게 중심적으로 힘들었다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배우님들 각자 그 액션을 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걸 좀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서 채팅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오늘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서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 맞죠. 큰 게 있어요. 웨이브 3개월 이용권. 저희 이 작품이 극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웨이브에서도 또 이렇게 플레이 되는데 그때도 보시고 다른 작품들도 보실 수 있게 3개월을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인상적인 거 질문을 선정해 주시면 그분께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네 지금부터 네. 일단 요 얘기를 네. 나중에 주인공 남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그 결론으로 끝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도 결국 저다. 그렇게 아, 네. 글쎄요. 그 엔딩 장면 지금서 네. 그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범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걸 다 저질렀다고 참회한 내용인데요. 저는 도유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 외면하거나 하여튼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도유민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는 그냥 감독님들 생각에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인물들의 어떤 속물 검색이라든지 이의심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투영해서 만든 인물들이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되돌이켜 보면 했던 어떤 나쁜 짓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떨까 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기도 해요. 그 이후에 이 선생님이 도윤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지는 그쪽에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 이제 그 각자 이제 또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처벌의 수위나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캐릭터 이런 생각들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하실 텐데요. 이 수진님이 질문 주신 그 질문을 배우분들께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네, 핸드폰을 끊었는데 뭔가 이렇게 전화 잡힌 거죠. 네, 네. 근데 본인이 일단 이제 좀 이제 불법 영상이 있어요. 불법 영상이 네, 있겠죠. 네, 네. 네. 불안한 상황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그 송진우 네. 배우님께 불법 영상이 수위가 높은 게 좀 있나요? 제가요? 절대 이제 그 오픈되면 안 될 것 같은 거 혹시 떠올랐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중에 오픈되면 안 될 게 있긴 있죠. 그게 사적인 네, 게 있는데 분명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영상 중에 하나가 와이프 첫째 날 때 그 나는 흰내는 출산 장면. 네, 네. 솔직히 남들한테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만약에 그게 뭐 공유가 누구나에게 대중한테 다 되면은 거기 만약에 인터넷 탈출도 있고 솔직히 얼마나 큰 것이라도 개인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게 공유되면 안 될 테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런 몰카를 찍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래가지고 털리고 했었으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기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이렉트로 경찰을 가고 신고. 네, 신고. 네, 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도. 네. 네. 어쨌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죄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바로 그냥 달게 받고 모든 걸 다 그냥 바로바로 처리할 것 같아요. 숨기지 않고. 네. 아마 이제 그 도유빈이 그 바로바로 못 갔던 이유는 이제 본인이 그 캐비는 그 지점도 있었기 때문인데 박성훈 배우님이라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핸드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서 돈을 요구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제 핸드폰이 공개돼도 제가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거든요. 아예 그런 걸 만들질 않아서. 근데 제가 제 핸드폰이 만약에 진짜 세상에 공개가 되면 연예인들 한 6명이 피해를 봐요. 술에 취해 안 취한 영상들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없죠. 어떻게 자신하는 거? 만들고 싶은데? 아니야 됐어. 근데 진짜 이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짜 요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경찰에서도 조항들이 만들어지고 수사가 좀 디테일해졌으니까 빨리 좀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협박범들은 돈을 요구해가지고 그걸 들어주면 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요구를 한다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그렇죠.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서 경찰과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희망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경찰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캐릭터에 대한 질문인데 유포자들 흥행 유포자라고 아이디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흥행 유포자. 네, 이분께서 영화배우는 아닌 성공 배우님 웃고 계시는 모습이 적잖이 킹받네요라고 농담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학생하고 유빈과 다른 이들도 결국 죄값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캐릭터도 이제 영화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제 그 캐릭터 하나하나도 좀 우리가 대입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도유빈에게 가르마를 해주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학생들 감독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캐릭터 만드셨는지. 네. 학생들이요? 네네. 학생 말고 유빈과 다른 이들도 결국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이제 저기 고등학생 아이도 있는데 저 뭐 바쁘니까 이제 얼굴 잘 못 보고 그러죠.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몰래서 봐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네. 네. 유튜브 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보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걸 왜 보고 있지? 아,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저기 대본을 그 유령님 국수국에서 이런 사육으로 버디스리로 바꿀 때 특히 생각했던 게 성인들도 물론 굉장히 이런 범죄 속에 빠져들 수 있지만 아이들 특히 미성숙한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학부모 부모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한 아이들의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게 내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그 세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위험한 환경이란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원래 대본에는 제가 학교가 없었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저는 강시로 설정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범죄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얽히는 이야기를 의도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적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세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톡방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좀 감독님 답변 들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나영 배우님 생일이 12월 18일이라고 미리 축하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극장에서 한번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미래요. 조금 다음번 지구에도 오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단톡방에 이거 남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에 진짜 히치콕에 대한 이유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계시고 사실 영화를 찍는다라는 설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 네,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 여쭤보시는데 일단 그 영화의 출발이 그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필름 같은 걸 찍을 때 소방차 불난 걸 찍는다든지 다가오는 기차를 찍는다든지 그런 스펙타클을 네. 관객들이 모여서 지금 극단처럼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시각적 경험을 나누고 이런 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개개인이 이제 그런 어떤 채널을 가지거나 익명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어떤 시선이든 윤리성의 문제가 가지나 어떤 시선들을 다 제각각 가질 수가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세상과 영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영화 매체의 태동과 어떤 관련성 네. 지켜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느껴서 일단 설정을 이제 영화 감독, 영화가 이런 식으로 설정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깨와 같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자기 핸드폰 때문에 불안할 때도 틀어놓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 그 한국의 고전 영화들이 막 나오잖아요. 감독님 영화에 대한 또 이런 그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디테일하게 숨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백동님, 저도 이 생각했는데, 네, 공상범에서 상을 빼면 공범인데 의도된 이름인가요? 하셨습니다. 캐릭터 이름. 네. 아 그건 제가 지은 그 이름은 아니고 작가님이 지은 이름인데 네. 아마 추정하신 대로 네. 그런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송진우 배우님 네, 이름에 대해서 좀 본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상을 빼면 공범인가? 사실 저도 이게 사실 저도 이름을 조금 더 누가 봐도 조금 안 좋은 느낌의 그런 어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런 의도치 않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 비판은 아닌데 그냥 솔직한 생각인 거죠. 그 질문 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비니님 질문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유비가 문성범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별로. 근데 왠지 친구 사이를 계속 유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전사에 그 전에도 제가 돈을 갚고서는 그 빌리고 갚지도 않고 얘가 돈을 제 제작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성황하지도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중마도 저처럼 지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아무리 큰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가지 않았을까. 다시 미안하다 하면서 덤으로 또 이런 애들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진짜 미친 진짜 다시 한번 가자 우리 이번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러더라고요. 박수환 배우님 시골 했었지 않을까. 아유 공투를 해. 아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인데요. 사실 유빈이 뭔가 더 정의로운 척하고 하지만 저는 그 뭐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고 끼리끼리는 유상종이기 때문에 저도 뭐 클럽 억지로 갔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고 싶으니까 갔겠지. 마지막에 제가 클럽에 오늘 이렇게 레이싱을 막 온다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웃더라고요. 리액션에 좋아서 간 거예요. 네, 자기도 좋아서 간 거지. 끼리끼리예요. 그리고 유빈은 아마 이 약혼이 파혼 됐을 거잖아요. 신나서 클럽 다녔을 겁니다. 그 이후에? 완전 만신 차이가 됐어요. 아, 골도 좀 하죠. 근데 대신 영상도 이제 쫄려서 못 찍었을 것 같고 클럽은 아주 미친듯이 들다 다녔을 거예요. 좀 좋아하는 반짝하는 눈빛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럽에 혹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이제 그 상황에서 안 해야 될 행동인데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나은 배우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두 친구의 이 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으로서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이제 다은이라는 캐릭터 연기를 하면서 좀 처단하는 느낌 같은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통쾌한 느낌. 네. 부메랑은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어서 센 말을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 인생 살아가면 저렇게 되지 어떤 걸까요? 네. 아 우리는 캐릭터라도 왜 기분이 나쁘지? 캐릭터에서 이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생기시나요? 네. 마이크를 뺏으셨어요. 이따 클럽 갈게요. 요 질문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 세 배우님들 유포자들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각자 또 다른 부제를 지어주신다면 유포자들 땡땡 뭐라고 하실 건지. 네. 그 감독님께서 유포자들하고 지은 이유를 좀 들으면서 그 사이에 배우님들이 땡땡 다음에 나올 제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원래 제목은 사실은 유포자들은 아니었고요. 네. 예. 원래는 이제 범죄 스릴러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어서 이제 뭐 폰. 아, 네, 네네네. 뭐 스마트폰. 네, 직접적으로. 그리고 뭐 대시에서 뭐 사라진 기억.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여러 가지 제목들을 거치다가 제작자 대표님께서 그 제목은 너무 좀 이 안 맞는 것 같다. 유포자들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민을 뭐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흘려버렸거든요. 네. 흘려버렸는데 나중에 편집을 다 끝내고 보니까 유포자들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네. 이게 맞구나 유포자들이 정말 이건 인물 하나하나 다 유포자들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제목이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구나라고 생각이 그래서 막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네.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자칫하면 유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뭐 좋은 생각 떠오르시는 생각 있으세요? 유포자들 땡땡 사라진 핸드폰 네. 약간 되게 스릴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엑스라들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네. 별로래요. 진짜 별로네요. 아 갑자기 생각나는 거 어떻게 나고? 나도 갑자기 생각했어. 두 분 친구 맞으시죠? 네, 나영 의원님. 저는 유포자들 흔적. 흔적해. 흔적 제일 낫지 않나? 흔적으로 여기는 박수 치고 나는 뭐야? 네, 그 질문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그 믿고 돌려보는 유포자들 아니 쓰시는 분이 엠번방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유포자들 영화에서 이끌어낸 이런 유사 사례들을 더 이상 엄중하게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감독님께서 생각해보신 해결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학생활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영화 찍으시면서 감독님들을 비롯해서 배우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같이 이 자리에서 나눠도 좋고 또 이렇게 또 이 영화의 메시지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게 형량을 높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를 뭐 한국이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형량이 낮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종류의 법이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점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법적인 이런 걸 재정비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이 문화라는 특히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문화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이중적인 성격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논의 그 어떤 문제의식의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범죄적인 요소나 어떤 부작용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나중에 제도나 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는 매일 핸드폰을 뭐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계속 어떤 사고로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것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유하면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것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의성을 위해서 이 렌즈가 장착된 핸드폰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성을 가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작품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건데 제 생각에는 좀 일단 법적인 제도 제재 이전에 공교육에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좀 많이 견지시키고 많이 생각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 성범죄라는 게 누군가의 신체와 신체 부위 그리고 어떤 성관계 이런 걸 몰래 촬영해서 유포하면서 수치심을 안겨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들도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체 사진을 공개해서 눈이 네. 얼굴만 공개하지 말고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갖고 와라. 머그샷 찍을 때 머그샷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말고 나체를 같이 찍어.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것보다 더 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센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지금 마이크가 없으니까 센 거보다 그냥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은 인식들이 그런 사건도 엠번방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 대중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몰카는 완전히 나쁜 거라고 되게 좋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거에 단 몇 년만 해도 지금이랑 완전히 분위기는 달랐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나 그런 뭐 이런 작품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인식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뭔가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뭔가 언론을 했었을 때 이명이 아닌 어떻게 좀 실명제를 해보면은 아 네네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네. 실명제를 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뭐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확연히 줄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기가 실명을 까고서는 거기에다가 책임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발언을 책임을 하고 있었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머머 실명으로 네 실명 보면은 더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성훈 배우님 방법이 좋다는 내 의견이 있으시고, 그런데도 그걸 보는 내 눈은 무슨 죄야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영 배우님께 네 어떤 또 이야기를 여기에도 있는데 그 며칠 전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받았어요. 불법 촬영 탐지카드를. 그래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갖고 다니면서 뭔가 확인할 때 이걸로 확인을 한다든지 미리미리 방지를 하고, 그리고 저희 영화를 통해서 그런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여서 네 모두들 저희 이제 나가시면서 받으셔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속에 그 예전에 7년 전에 당했던 그 지금도 못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말 이제 그 그러니까 너를 죽이고 내가 죽어도 이 영상은 계속 남을 거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세게 다가왔거든요. 결국에는 누구는 재미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돈벌이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저지를 수도 있지만 정말 당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포자들이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그 이런 사건에 대한 무기가 되어서 많이 많이 좀 생각할 지점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불법 영상을 유포하지 마시고 영화 좋다는 얘기는 많이 유포하셔도 괜찮겠죠? 이건 네. 동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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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면서 그러면은 저희 짧게만 한 마디씩 인사만 그러면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아, 네.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은 스포일러 좀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저도 영화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많이 유포해주시고, 만약에 재미없게 보셨다면 한번 걸러주세요. 말씀은 지금 방법론도 그렇고 세미다. 아무 걸로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시간을 마치도 좋아요. 오늘 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드리겠는데 저희 영화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좋은 쪽으로 많이 좀 보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3일 개봉이니까 그때부터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유성원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요거 받아가시고 지금 질문 채택하신 분들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유포자들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가는 거야? 아, 그래?
있지만